반갑습니다. 좋은 부동산 지리산 땅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남 거창군으로 나왔습니다. 거창군, 거창읍내에 있는 아주 잘 지어진, 견고하게 잘 지어진 그런 전원주택 소개해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본매물입니다. 자, 해당 주택이 있는 곳은 바로 저 앞에 거창읍내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보로도, 걸어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거창읍내, 거창IC까지 한 5분 정도 거리로 적극성 최고입니다. 거창고등학교, 거창대성고, 거창여고, 법원, 바로 다저 앞쪽에 있습니다. 자, 해당 주택 있는 곳은 거창군 행복마을이라고 바로 저기 있습니다. 행복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그 조금은 떨어진, 그래서 독립적인 전원생활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저 뒤편에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어떤 좀 사생활 보호 문제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해당 주택은 그 입구에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전원생활도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자,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은 128평입니다. 건물은 연면적이 45평으로 1층이 한 25평, 2층이 21평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2014년도 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한 9년 정도 된 건물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나중에 내부 이동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건물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자,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그리고 그요 마을 공동 지하수 쓰고 있습니다. 1층에 방이 2개, 욕실 하나, 2층에 방 2개, 욕실 하나, 요런 구조입니다. 요거 뭐 대지 면적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텃밭이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 해당 주인분께서 잔디마당 요런 관리하시기 어려우시니까 보시는 것처럼 뭐 화산석이라든지 다 콘크리트로 마당을 다 이렇게 발라놨습니다. 주택은 저 거실 기준으로 남동향, 거의 남향에 가까운 남동향입니다. 자, 경계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벽을 딱 이쁘게 벽을 다 쌓아놔가지고, 외부에서 좀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 옆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인근에 지금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창 읍내 아파트 생활 좀 싫으신 분들은 다 이쪽 가지리 유명합니다. 거창 읍내에서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오기로, 그리고 위치가 괴짜놔가지고 외지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는 그런 동네입니다. 자, 진입도로는 보시는 것처럼 한 5m, 6m 폭의 아스팔트 도로가 접혀있기 때문에 진입도로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유,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좀 많이 뿌였습니다. 그런 감안해서 봐주십시오. 자, 요런 데 앞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신축 전원주택들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요런 데는 논이 있지만은 향후에는 아마 주택들이 다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쪽에 소나무 조경이, 이쁜 소나무 조경이 되어 있고요. 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거실 앞쪽으로 이렇게 저 캐노피 시설, 지금 테라스죠. 설치해 두셔가지고 바깥에 차를 마실 수 있거나 아니면은 고기도 구워 드신다고 합니다. 바베큐 파티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주택 옆쪽 이쪽 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그 창고 시설 겸또뭐 이름 그네도 다르게 해놨는데. 이런 시설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는 또 역시 뭐 야외 테이블 이렇게 설치해 두셨고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자, 제가 도로에 나와서 해당 주택 알아보고 있습니다. 2층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자, 콘크리트인데 외벽 쪽과 지붕 쪽은 징크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박아놨습니다. 자, 판넬처럼 보이지만은 징크 판넬
주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콘크리트 집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견고하게 잘 지어진 집입니다. 그리고 요 도로보다 여기 위쪽으로 이 벽을 이쁘게 쌓아놔가지고 또 사생활 보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해 두셨습니다. 자, 진입 도로는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차량 두대 교행 가능한 그런 도로입니다. 자, 요 진입 도로에서 요 주차 공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차량 한두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차 요쪽 뒤편하고 요쪽 부분은 창고 공간입니다. 자, 이런 창고 시설이 되어 있고 요쪽 부분도 창고 시설인데 요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일러 시설입니다. 기름 보일러인데 2층 일부 증축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가스 보일러라고 하십니다. 자, 건물 내부 소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꽤 깔끔한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동 통로입니다. 저 거실로 가는 통로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거실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승인 받아가지고 9년 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요 1층 부분에 방이 두 개, 욕실 하나, 2층에 방두 개, 욕실 하나, 요런 구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요 거실 기준으로 그 앞쪽이 남동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향에 가까운 남동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실 창을 이렇게 달아놨고, 그리고 거실 앞쪽으로 아까 보여드린 요거, 테라스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서 애기들 놀기도 좋고, 그리고 요 바깥 풍경 바라보면서 차 마시기도 좋은 공간입니다. 주인분께서는 가끔 애기들 데리고 여기서 삼겹살 파티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쪽도 그러니까 상당히 따뜻합니다. 오늘 좀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앞쪽이 좀 뿌옇게 나오는데 평상시는 여기서 요 사방으로 다 트여 있어가지고 전망도 괜찮은 곳입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실과 주방 일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보시는 것처럼 뭐 심플하게 D자형 주방입니다. 냉장고 큰게두 개가 들어가 있고 또 식탁도 있습니다. 요거 이쪽에 이런 창고 공간도 있고 수납 공간도 있고 2층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아주 견고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에 요 오른쪽 편으로 방이 두 개, 왼쪽 편으로 욕실이 있습니다. 자, 1층 방입니다. 방이 4개나 되기 때문에 저 식구 많으신 분들께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두 번째 방입니다.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저쪽 보시는 것처럼 동쪽으로 창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저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요 세탁기 들어와 있고 이런 창고 겸 다용도실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입니다. 지은 지한 9년 정도 됐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시설, 내부 시설은 전부 다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층 소개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좀 손님이 계신 관계로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층 방입니다. 역시 앞쪽 남동향 쪽으로 창을 내놨습니다. 이첫 번째 방은 상당히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널찍하게 구조를 빼놨고, 따로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저쪽에는 보일러실도 있고요.
자, 2층 두 번째 방입니다.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아래층, 위층, 복층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화장대도 있고, 저쪽 안쪽은 드레스룸입니다. 별도로 따로 또 드레스룸을 만들어 두셨고, 그리고 2층 방입니다. 아, 자, 욕실입니다. 이쪽에는. 욕실이 상당히 널찍한 욕실입니다. 자, 오늘 경남 거창군입니다. 거창군 거창읍내에 가장자리 쪽에 자리 잡은 그 견고하게 잘 지어진 전원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거창읍내로 도보로도 걸어서도 거창읍내로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고급 전원주택 오늘 소개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